계십니다. 간단해요. 닭 준비하시면 되고요. 네. 햄프시드랑 불린 쌀 전분 준비하시면 되고 저는 국물을 황기하고 다시마하고 표고만 가지고 했어요. 네네네. 요 세 개를 푹 끓여주세요. 다시마는 중간에 씁쓸한 맛이 그렇게 나는 입맛이 예민해서 건져내야 돼요. 이런 분들은 건져내셔도 되고요. 네네. 저는 그냥 입맛이 별로 까다롭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냥 먹어도 괜찮더라고요. 네. 그리고 요거 이제 표고버섯도 되게 아깝잖아요. 네네. 따로 채 썰어가지고 고명처럼 네. 준비해봤어요. 그래서 황기랑 황기는 못 드시니까 충분히 우려주시고요. 진짜 집에서 닭으로 이런 백숙 같은 거 한번 해주면 남편들 기운 난다니까요. 이거 아니 근데 저는 왜 그러냐면 근데 남편은 기운 나는데 마누라 힘 빠져요. 아 근데 힘 안 빠지는 게 저는 나가서 먹으니까 삼계탕이 한 마리가 값이 시체야 만 원. 그럼 만 원짜리가 없어요. 만 오천 원, 막 만 육천 원이래요. 그것도 제일 싼 게 요즘 12,000 원. 네. 어. 백숙은 더 비싸요. 네. 35,000 원 갑니다. 아, 그럼요. 네. 그래가지고 이거 진짜 닭 한 마리에 정말 얼마 안 하거든요. 그럼요. 네, 황기 3천 원이면 한 봉지 사요. 예. 네. 그렇게 해서 쓰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국물은 요게 다예요. 네. 이렇게 우리신 다음에 이 꼬리를 안 자르면 기름이 너무 많이 생겨 선생님. 요 부분에 기름이 그냥 엉덩이. 아. 여기 엉덩이에 이 엉덩이 꽁지 이 꼬리예요. 이거를 안 잘라놓을 때 기름이 너무 많이 생겨. 왜 그랬지? 이때 이것 때문에. 근데 우리 어렸을 때 그걸 먹어야 닭 한 마리 다 먹는다고 그래가지고. 맞아, 기름. 네. 아, 옛날에 기름 안 먹었어요. 그거를 서로 먹으려고 저희 형제들은 싸웠어요. 가위바위보. 아, 그래요? 왜냐면 네. 그때는 기름기 먹어야 돼. 네. 그때는 요거. 이렇게 뭔가 푸짐하게 고기를 먹을 동물성 지방이 덜 네. 먹으니까 네. 많이 없어서. 아니 제가 이걸 모르고 했다가 네. 낭패를 봐서 그래요. 그다음에 기름지고 막. 한석 씨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네네네. 그러면 그 꽁지 부분은 잘라주고요. 그 밑에 늘어진 살 있죠. 요게 또 지방이 장난 아니에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요게까지만 네. 잘라주면 그래도 네. 지방 많이 줄일 수 있어요. 이렇게 해주시고 예. 그다음에 불린 쌀 그냥 같이 넣고 40분 정도 끓이시면 되거든요. 요게 연계닭이에요. 작은 닭. 그러게. 그래서 이렇게 넣고 같이 그냥 배 안 배 안 넣고 그냥 푹 끓일게요. 그리고 햄프시드도 선생님 그 정도면 같이 넣어요? 얼마큼 끓여야 돼요? 요게 지금 한 800g짜리 닭이거든요. 네. 그러면 40분에서 45분이면 다 익어요. 그러니까 같이 넣고 그냥 푹 끓여줄게요. 햄프시드도 그 대신 넣고. 중간에 한 번씩만 눌지 않게 살짝만 누른 거 좋아하시면 누룽지 백숙 해도 되니까 저는 지금 밑에가 살짝 눌었을 거예요. 네. 지금 끓고 있으니까 네, 불을 끌게요. 오! 진짜 맛있겠죠? 뽀얗다. 진짜 보양식 같네. 그죠? 보셨어요? 보셨어요? 삼계탕 국물이 아닌데요? 네. 그죠? 거의 네. 저는 무슨 뭐 꿀쭉한 저 햄프시드 때문에 더 그런가 봐요. 여기 햄프시드 때문에. 아, 이 햄프시드가 저는 좀 먹은 지 오래됐어요. 근데 이거를 먹어보니까 너무너무 고소하고. 고소해.